연정의 준하는 굳건한 협치를 통해 촛불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사태와 대법원장 국회 인준 과정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와 직권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어떠한 사안도 원활하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선 초기에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바탕으로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밀어붙이며 국회 인사 전문 과정과 인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 국회가 열려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때 정권 초반에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하면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주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한치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일상적인 연대와 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치를 이뤄내야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촛불 유의 시민정 요구는 상생과 소통입니다. 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어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마찰과 극한적 대결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끈기 있는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연정의 준나는 굳건한 협치만이 촛불개혁 입법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